자, 이번은 우리 물권법에 관한 입문과정 두 번째 강의죠. 물권법은 두번 해가지고 입문과정 마칠 건데요. 일단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369페이지로 갈 거거든요. 369페이지 오시면 총설해가지고 물권의 변동이 나오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물권의 변동이다. 이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권리의 변동과 비슷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70페이지 보시면 물권 변동의 원인하고 물권 변동과 공시해가지고 기초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용어부터 생각을 해보면 공시라는 말이 뭐냐면 단어 뜻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 이걸 우리가 공시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뭐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고,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학 시험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 보여주는 걸 이거 우리가 공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뭘할수 있냐면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물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뭘 하면 되냐면 등기를 하면 되고요. 또 동산에 대해서 물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뭘 하고 있으면 되냐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을 왜 등기하는 거냐면 내가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요.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내가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뭐가 되는 거죠? 공시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 민법상 공시 방법으로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점유함으로써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시하려면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공시 원칙이다. 내가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재 371페이지 보시면 공시의 원칙 해가지고 공시의 원칙에 관한 입법주의가 나와요. 첫째,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가 있거든요. 그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고요. 독일 민법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민법, 독법주의라고 하고요. 의사주의는 우리가 참 싫어하는 놈들이죠.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고요. 프랑스 민법도 채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죠. 그래서 불란서법, 불법주의라고 합니다. 자, 형식주의부터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을은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네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또 가만 보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요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좀 다릅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더니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이 건물은 당신 겁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갑에서 을로 등기하지 않아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추 다시 말하면 자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요.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뭐만 있으면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우리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이미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등기하느냐? 만약에 등기 안 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그냥 냅두게 되면 만약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 병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 같은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소유권을 갖는다. 의사주의.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또 생각해 볼 것은 아니 왜 재수없게 또 일본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일본 거가 아니라는 거죠. 일본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60년 1월 1일 이후는 우리나라가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가 맞는데 문제는 5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의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59년 12월 31일까지는 뭐였냐면 의사주의였고 60년 1월 1일부터는 뭐가 되냐면 형식주의인 거죠. 물론 연도 같은 거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과거에 뭐였죠? 의사주의였다는 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판례를 공부하실 때 이해할 게 좀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넘기셔가지고 37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이 나와요. 자,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준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걸 우리가 공시할 때 공자와 신뢰할 때 신자 따서 뭐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다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 판례, 우리 민법은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하는데 이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냐면 선의 취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뭐 받습니까? 보호를 받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선의 취득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74페이지 물권행위는 안 볼 겁니다. 이게 기초로서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교재 바로 378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물권법에 관한 기초 강의로서 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까지만 할 거고요. 384페이지부터 나오는 부동산 등기는 우리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할 때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물권법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기초 뭐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는 물권 변동에 대해서 뭘 취하냐면 형식주의를 취해요. 따라서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78페이지 1번 법률 행위에 한 경우죠. 자, 보면 자, 우리 민법 186조는 뭐라고 했냐면 계약이나 단독 행위와 같은 법률 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 뭘 취하는 거죠? 형식주의를 취하는 거죠. 근데 항상 등기를 해야 되느냐? 요 문제인데 이번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인데 187조입니다. 자, 우리 민법 187조는 뭐라고 했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를 해야 항상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 행위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기초로서 중요한데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법률 행위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공부했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계약과 단독 행위가 있죠.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계약과 단독 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우리 주택거래대 시험에서는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계약,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계약이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쉽게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퀴즈 잠깐 볼게요. 378페이지에 의미 근거가 나오고요. 37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적용 범위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1번 상속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2번 공용징수 수용입니다. 이것도 강제로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판결이 문제인데 일단 187조는 판결은 법률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 판결을 둘로 나뉩니다. 판결 중에서도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판결은 무엇만을 의미하냐면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죠. 따라서 형성 판결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형성 판결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말합니다. 형성권에 기한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경매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바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기타가 나오죠. 자, 이것도 외울 것들은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번의 1번입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는 거는 망치질하고 공구리치라고 삽질하는 것은 사실행위거든요. 법률행위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2번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지 해지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복귀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혼동을 아직 안 했죠?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다 뭐죠?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특히 4번과 같은 채권, 주된 권리가 있어야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가 있으므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종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5번, 6번은 소멸시효나 존속기간 만료는 다 시간의 경과이기 때문에 사건이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소멸돼요. 그 다음에 나보는 뭐냐면 우리가 법률 규정을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법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라는 얘기고요. 법정저당권이라는 말도 결국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뭐 할 필요가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예외는 뭐냐면 점유취득시효입니다.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시간이 경과하니까 명백히 뭐가 있냐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해야 되는 경우로 예외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자 3. 186조 또는 187조가 문제가 되는 경우 1번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요.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물권이 복귀가 된다. 이런 얘기고 우측 2번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이죠. 이건 좀 따라 좀 기억하시는데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186조에 따르면 단독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비로소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 48조와 48조는 뭐라고 규정해 놓고 있냐면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와 민법 48조가 내용이 충돌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판례만 기억하면 되고요. 결론은 판례는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석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마치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일단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의사주의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48조에 따라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갖는데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재산을 출연해야 되는데 갑이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다. 일단 48조에 따라서 K재단법인이 성립되면 법인 설립 등기라면 갑에서 K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K는 일단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48조죠. 근데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요 토지를 또다시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요 K는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섯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의 소멸인데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물권은 소멸된다. 소멸시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만 용익물권만 소멸시 걸리고요.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걸리게 되는데 뭐가요? 용익물권이 20년이 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물권은 소멸한다. 왜요? 소멸시효는 뭐가 아니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4번 제한물권의 소멸 통고와 그다음에 소멸 청구와 우측에 제한물권의 소멸 통고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한물권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지는 않습니다. 자, 383페이지에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한번 풀어볼까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18년도 문제죠.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정확히 숙지하시면 되는데 자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이행 판결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억 상속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니은번 경매 등기할 필요 없죠. 디귿번 공용징수 등기할 필요가 없죠. 리얼번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취득 뭐 법정지상권 등기할 필요 없다. 또는 뭐 경매니까 등기할 필요 없다. 상관없는 거죠. 미은번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말은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미음범 하나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에 대한 입문 과정으로서 강의고요. 다음 강의 때는 채권법에 관한 입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